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원래 2부에서 갈라쇼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쇼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점등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단순한 벚꽃 축제가 아니라 벚꽃 등 축제거든요. 근데 지금 함께 하시는 갈라분들이 못하셔서 제가 지금 점등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저와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실 거죠? 네,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전달을 받아서 시나리오가 뭐가 없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이 있으니까 함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양재천 벚꽃등 축제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1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카운트다운 화면 돌려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점등하겠습니다. 양재꽃 벚꽃등 축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 서울의 3대 벚꽃축제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대로 갈라와 함께했었으면 더욱더 풍요로운 무대 함께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무대 하나 준비해뒀죠. 최성수님의 모시고서 저희가 콘서트 무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최성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비가 오더라도 이 비는 단비입니다. 오늘 이 점등식 이 뭐 축제도 축제지만 이 축제를 축하하는 비 아닙니까? 그죠? 마음껏 비도 즐기시고 이 서초에서 점등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은 우리 신나게 시작할까요? 꽃등 축제가 있고 풀립사랑이 있고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더 크게!
서초로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산다 말하세요. 빌라리 감사합니다. 저의 백댄서입니다. 같이 살릴 겁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브라운전입니다. 이제 핸드폰을 꺼내셔서 불을, 라이트를 한번 비춰보실래요? 아, 이까짓거 이거 단비니까요. 세상에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던 단비입니다. 저 머리에 이거 저 못 뿌려가지고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도, 자, 폴더폰이에요? 이 불빛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불빛? 이 불빛은 내가 코로나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서초구를 위해 밝히는 불빛. 더 나가서 양재철에 지금 점등식 있잖아요. 이 불빛. 아직도 폴더폰인가요? 아,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합창단 되십시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을 같이 부르면서요. 그죠? 이 불빛은 저 북녘강까지 이 세계를 밝히고 이 서초구가 자랑스러운 문화 도시, 문화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서초구입니다. 그죠? 그죠? 네, 동행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아까는 무용단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 합창단이야. 코러스. 우! 아름다워요. 아직도 안 비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빛은 내가 이 가정을, 내 자신을 비치는 불빛입니다. 이웃을 밝혀주고 이 불빛으로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불빛. 아직도 내게 슬픔 우두커니다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 어느새 흐려지는 게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둠에 갈 것 모르고 외로워 헤매이 불빛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 나들다. 우리 합창단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숨질 때까지? 누가 숨질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이 단비입니다. 단비를 몰고 오신 여러분, 단비를 만든 여러분, 이 불빛과 이 단비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창단이에요. 서초군인 합창단.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MR 줄여주세요. 사랑합시다.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조 의원님, 조 장관님. 그러면 앵콜은 위스키 온 더 락, 우리들의 브루스에서 제 노래가 20년 만에 다시 역주행하는 거 아시죠? 그 노래를 그러면 우리 술은 못 먹더라도 우리 조은이, 옛날엔 제가 뵀을 때 구천장님이었는데 아야 너무너무 잘해요. 위스키 온 더 락, 아름다운 것도 즐겁다는 것도 모두 욕심입니다. 다만 혼자서 사는 거 괜찮아요. Let's go.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월의 멋을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비오 카페에 있었다. 겨울 초입의 스웨터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 감당 못하는 선을 한밤에 보도 그렇게 세월을 혼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얘기. 얼음에 채워진 꿈들이 서서히 녹아가고 있네. 혀끝을 단도는 위스키 온 더 락. 마주친 시선에 이끌린 젖어있는 눈웃음에 흐트러진 옷 사이로 눈이 쫓아간다. 내 맘 나도 모르게 차가운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의 정말 뜨거운 열기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만큼 여러분의 염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고요. 내일 7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한국판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죠. 동춘 서커스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8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밸런싱 아트의 대가 변남석 작가님의 공연 토크 콘서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인 9일 일요일이죠. 오후 3시에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플로깅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지금 저쪽 무대 저쪽으로 오시면 아트마켓과 푸드트럭, 버스킹 무대 등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저녁 6시에는 영화 상영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끝까지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양자천 벚꽃 등축지에서 함께 있었던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